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은 믿습니다. 오시는 길이 춥지 않으셨어요? 이 추위에도 원근 각지에서 이렇게 말씀을 삼아서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오늘 큰 은혜 받읍시다. 네. 뭐 저도 앉아있을 때 이런 인사라고 하면 되게 좀 쑥스럽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나면 좀 마음이 열리고 얼굴이 좀 환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문화비유를 통해서 제목을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가시더라 라는 제목으로 이제 삼았습니다. 이 문화비유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오해를 많이 하는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마태복음을 읽고 나서 누가복음을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누가복음을 먼저 읽고 마태복음을 읽는다면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있죠. 그래서 뭐 수없이 많은 그 달란트 축제도 어렸을 때부터 경험하고 그러는데 그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이미지를 가지고 문화 비유를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의 같은 어떤 내용을 약간 변주해서 문화 비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해석을 거꾸로 하는 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는 이유는 내용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도 굉장히 다른 의미들이 있고 또 색다른 가치가 있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해서 쓰인 겁니다. 더구나 같은 내용이어도 또 다른 색깔과 맛과 향이 난다면은 더구나 내용이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난다면은 거기에는 더더욱 큰 의미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굉장히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특히 누가복음서는 마태복음서하고 정반대로 해석해야 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서는 이게 천국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비유가 곧 천국을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영적인 해석이 가능한 것이 마태복음서인데 누가복음서는 오히려 아주 현실적인 비유입니다. 실생활에 대한 이야기고 지금 현실을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구체적인 현실의 우리의 생활윤리 또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가를 그대로 표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해석할 때는 영적인 해석을 쉽게 적용하면 안 되고 실제적인 현실적인 적용의 문제로 비유를 해석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귀인이 나오고 또 10명의 종이 나오고 그런데 이 각각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마태복음의 관점에서 보면은 여기 나온 이제 귀인을 누구로 해석을 해요? 이 주인 왕위를 받아갖고 오는 사람을 누구로 해석을 해요? 보통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쉽게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의문을 제기하게 되죠. 자, 도대체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의문점을 제기하면서 오늘은 해석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이 문화비의 목적과 뜻이 어디 있는가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귀인이 누구인가, 귀인이 누구인가. 이 누가복음서 기자는 이 귀인을 결코 예수님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할로 귀인을 말하지 않습니다. 문화비유가 마태복음서에 나온 달란트 비유와 완전히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서에는 달란트를 그 종들에게 5달란트 주고 그 다음에 몇 개 줘요? 2달란트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줍니다. 그러니까 종이 3명이죠. 그리고 각각 주는 달란트의 양이 다르죠. 문화비유는 몇 문화를 줘요? 한 문화를 주죠. 몇 사람에게 줘요?
열 사람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문화를 열 사람에게 한 문화씩 줍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벌써 다르죠. 받는 대상의 숫자도 다를 뿐만 아니라 주는 양도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인이 떠나는데 왜 떠나는지 이야기를 안 합니다. 떠났다가 이제 나중에 돌아와서 계산을 하는데 그 오늘 이 문화 비유에는 주인이 떠나는 이유가 뭐예요? 뭐하러 가요? 왕위를 받으러 가는 아주 분명한 그 목적이 있어서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뭐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 계속해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보면서 어떤 차이들이 있는가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15절을 한번 보시죠. 1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 종들을 부르니 결국은 이 귀인이 자기가 지금 떠난 목적을 성취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성취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왕위를 이제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더구나 누가복음서에는 마태복음서의 달란트 비유와 다르게 이 비유의 배경을 분명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시죠. 자, 11절을 보면 이 비유, 문화 비유의 배경이 나오죠. 여러분 누가복음서는 비유가 있으면 그 비유에 대한 그 배경이 나옵니다. 왜 이 비유를 예수님이 하셨는가? 그래서 그 배경에 비춰서 이 비유를 해석해야 돼요. 근데 마태복음은 비유들을 모아놔가지고요. 뭐 천국 비유 뭐 이렇게 딱 하면 마태복음 13장과 마태복음 25장 이렇게 해서 뭉터리를 모아놨거든요. 예수님 말씀 하면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보훈이 딱 모아져 있고. 그런데 누가복음서는 그 마태복음하고 완전히 다르게 비유 하나하나마다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그 비유가 왜 나왔는지를 그 비유의 배경을 통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그 비유의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자,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라. 지금 당시에 로마의 통치로부터 독립과 해방을 갈망하는 그런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애절했겠어요. 그런데 그들에게서 지금 소망은 메시아가 와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로마를 물리치고 거기에 메시아 왕국을 지금 성취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점점 가까이 가고 예루살렘에 이제 가까이 오시게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임할 줄로 아는 거죠. 지금 완전히 로마를 쫓아내고 새로운 나라를 바로 이루게 될 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이제 긴장이 고조되어 있고 이제 모든 것이 마지막 단계에 이르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임할 줄로 안다. 그런데 누가복음서는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인데 이게 바로 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하기까지는 기간이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서가 있고 사도행전이 있죠. 그리고 누가복음서 서론 부분, 처음 부분과 사도행전 서론 부분이 거의 같은 형식으로 연결돼서 한 사람이 쓴 걸 알 수 있고 이 연속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의 후편이 사도행전이죠. 그런데 이 사도들이 활동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 그리고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는 그 시기가 누가복음에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누가복음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에. 그러면은 예수님이 활동한 시기는 누가복음서에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시대가 이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당장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알고 그걸로 이제 세상이 완성이 될 줄로 아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비유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아직 아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다. 이 현실 세계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조치가 있다.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이 삶이
구체적인 결단과 뭔가 변화와 또 자기 희생적인 섬김 이런 게 없을 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동안에 이제 이 문화 비유를 해석할 때 마태복음의 비유에 비해서 한번 해석을 하게 된다면 결국은 이거는 자본 증식 능력이죠. 자, 다섯 달란트를 남겼더니 다섯 달란트를 남겼다. 자, 두 달란트를 했더니 또 두 달란트를 남겼어. 배가 시켰다. 그런데 지금 문화 비유도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한 문화를 줬더니 열 문화를 남겼다. 어마어마한 자본 증식이죠. 그리고 또 한 문화를 줬더니 어떤 사람은 뭐 다섯 문화를 남겼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오히려 이 경제적인 어떤 사업 거래나 자본의 증식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굉장히 여기는 정치적인 그 분위기,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떤 효용성의 문제보다는 정치적인 한거의 분위기가 이 전체 비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달란트 비유는 그야말로 달란트를 얼마나 남겼냐 이걸로 끝나는데, 문화 비유는 뭐 그 경제적인 부분보다도 오히려 정치적인 색깔이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의미가 더 깊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백성들이 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온 사람에 대한 한거의 분위기가 아주 물씬 풍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4절을 보시면 나와 있는데 한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갑자기 이제 문화 비유가 진행이 되다가 그런데 하고서 그 백성의 분위기가 나옵니다. 저 왕위를 받으러 멀리 떠났는데 백성들의 분위기는 뭐냐? 그를 미워했다. 사자들을 뒤로 보내서 지금 사자들 파견해서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한다. 굉장히 지금 정치적인 치열한 외교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먼 나라에 가서 왕위를 이제 받아갖고 오려고 하는데 그런 겁니다. 이게 좀 무슨 말일까? 우리는 이제 이 비유를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이 비유를 들은 사람들은 바로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몇십 년 전에 일어난 아주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주전 4년에 아켈라우스가 로마로부터 왕으로 추임받기 위해서 이제 로마로 떠나게 됩니다. 그럴 때 유대인들 80명이 이제 그 사자가 되어서 가는 거죠. 로마 황제에게 가서 우리는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공식적인 항의를 하게 되는데, 결국 이제 왕위를 받아갖고 와서 그걸 반대했던 정적들을 제거하는 일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거하고 똑같은 일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역사적인 사건과 인물을 아주 소재로 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누가복음서에는 종종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예를 들면 뭐 예루살렘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지 않았느냐 뭐 그런 이야기 하죠. 근데 그것이 그들만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뉴스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케이스가 예수님은 종종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에서도 이 비유를 듣는 사람은 예수님이 지금 누구 이야기하는지를 다 아는 거예요. 아 그래, 그때 우리들이 반대 백성들이 정말 아켈레우스가 왕 되는 걸 원하지 않는데 결국은 왕이 돼갖고 와가지고 헤롯 아켈레우스가 결국 못된 짓을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제 비유를 이런 배경 속에서 보면은 지금 비유의 초점이 이 종들이 이윤을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안 남겼느냐는 그 왕의 관심이지 백성들의 관심은 아니고요. 성경을 쓰는 이 저자의 관심도 아닙니다. 그냥 남긴 것은 남겼나 보다. 근데 왕은 그것이 자기에게는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백성들은 이 왕을 대단히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군일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죠. 이 사람은 어떤 종류든지 백성들을 희생시켜서 자기들 이권을, 자기의 이권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못된 짓을 하면서도 공식적으로 또 법적으로 자신의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서 로마에 가서 이제 왕위를 받아갖고 온 거죠. 그래서 자신이 그동안 하는 이 폭정을 이렇게 합법화 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왕위를 받아갖고 오면 백성들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더 강력한 힘으로 백성들을 억압하게 되고 갈취하게 되니까 백성들은 당연히 이걸 반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14절에 그 백성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전혀 존경하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냥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걸 우리는 원치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귀족을 갖다가 귀하게 여기질 않는 거죠. 이 사람은 하면서 우리의 지도자들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일종의 이제 밀란으로 해석하니까 이 사람은 급하게 빨리 이 왕위를 받고 빨리 와서 이 밀란을 평정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밀란을 평정하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동자를 처벌하는 내용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이제 돌아와서 사람을 죽이고 이런 걸 보면은 도저히 예수님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왕됨을 원치 아니한다고 해서 잡아다가 다 죽이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럴 뿐이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석한다는 건 어렵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러면 첫째 종과 둘째 종은 누구냐, 첫째 종과 둘째 종은 어떤 역할을 하냐. 여러분, 결국은 이 연극을 이제 만약 이 비유를 드라마틱하게 만든다고 해보면은 지금 사업상의 거래, 재산의 증식이나 이득에 초점이 있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지배자와 백성 사이에 갈등을 중심 주제로 하고 있죠. 그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에서 그 갈등이 잘 드러나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지배자 편에 들어서 거기에 아부하고 또 다른 피지배자 사람을 착취해서 그 지배자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어 바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이 첫째와 둘째 종의 모습 속에 나와 있게 됩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이제 왕위를 받자마자 그 14절에 있는 그 분위기 때문에 15절에 막 급하게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신속하게 그 나라를 이제 분할해서 다스리는 권세를 자기에게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그 권리를 이제 넘겨주는 이야기죠. 반란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속히 와서 이제 조직을 정비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첫째와 둘째 종에게 이제 그 충성심을 시험해 보죠. 자, 한 문안 남긴, 너 어떻게 됐냐? 계산해 봐라 했더니 열 문안을 남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 문안을 줬는데 열 문안을 남겼으면 그 백성들을 얼마나 착취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한 이 사람들에게 몇 고를 맡겨요? 열 고우를 맡겨요. 마태복음 같으면 어때요? 열 문화를 줘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열 문화를 남긴 이 사람에게 열 고우를 맡겨요. 왜요? 자기에게 충성한 것을 입증했기 때문에 이제 정치적인 권세로 이걸 다스리게 하면, 열 고우를 다스리게 해도 이 사람이 다스리는 데서는 충분히 백성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갈취할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정치적인 권한으로 고우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게 되죠. 자, 한 사람은 또 다섯 문화를 남겨서,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다섯 고우를 맡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경제적인 걸로는 충성심을 테스트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는 이 정치적인 힘을 지금 부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첫째와 둘째는 나머지 여덟 명과는 행동을 같이 하지 않은 거예요. 나머지 여덟 명은 이들과 다른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셋째가 나머지 그 여덟 명의 대표로, 일곱 명의 대표로 이제까지 포함해서 셋째가 나서게 되죠. 이 첫째와 둘째는 나머지 종들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하고 지네들 할 짓만 한 거예요. 지네들이 생각해 보니까 저기 왕위를 받으러 가서 돌아오면 세상이 저 사람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니까 저 사람에게 아부를 해야겠다. 근데 나머지 종들은 그러지 않은 거예요. 백성들을 갈취할 수는 없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수건에 감싸둔 것이 이제 셋째 종이 와서
한 태도 있죠. 결국은 식민지 상태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식민지 상태에서 그 식민지 하는 로마 제국의 앞잡이 노릇서 거기서 파견한 분봉왕이라면 백성들을 갈취할 때 거기에 같이 호응하는 것은 오히려 역적노릇을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민족의 입장에서는 결코 좋은 사람들이 아니죠. 17절에 결국 이들은 뭐 자신들의 목적대로 열 고을을 받았고 또 다섯 고을을 19절에서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정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고을을 맡기는 걸 통해서. 이것은 굉장히 막대한 정치적인 권한을 첫째와 둘째 종이 가졌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파의 제사장들이죠. 그 제사장 권한을 로마에서 사갖고 지금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두개파라든지 그리고 서기관들 그 당시에 그 관리들 장로들이 전부 다 로마의 그 권력에 아부하면서 백성들의 피눈물을 지금 흘리게 하는 그런 짓들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셋째 종이 누구인가를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셋째 종은 자신을 포함해서 그 나머지 일곱 종을 대표해서 이제 할 말을 다 합니다. 결국은 이 셋째 종과 나머지 일곱 종이 그 나머지 그 백성들 이 사람이 왕됨을 원하지 않은 사람들의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돼서 결국은 이제 끌려가서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27절을 보시죠. 자,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지금 왕됨을 원하지 않은 그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을 이제 끌어다가 죽이는 일이 있습니다. 자, 처형의 원인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형의 원인이 뭐라고요? 장사를 못해서요? 아니죠. 이 첫째, 둘째와 다르게 셋째는 지금 그 왕의 명령을 어긴 거죠. 그리고 수건에 싸두고 지금 반항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지금 처형하는 원인이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철저하게 지금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처형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를 안 남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과는 완전히 달라. 그죠? 마태복음은 장사를 못했다고 아주 악하고 뭐요? 게으른 종아 이렇게 나오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나와요? 악한 종이라고만 나오죠. 예. 그냥 악한 종아 이렇게 나옵니다. 자, 22절 보시죠. 자, 22절 있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악한 종아 그랬죠. 게으른 종아. 그 수건에 싸놓으면은 마태복음처럼 게으른 종아하고 혼을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게으르다는 말을 안 해요. 왜요? 악한 종이라고 그래요. 이건 뭐냐면 왕됨을 원치 않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 사람의 말은 왕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그 고통을 주는 말이죠. 왕이 정말 듣기 싫은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은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이 사람의 지금 이 폭정, 착취, 국민들을 억압하고 거기서 세금을 과다하게 징수해서 정말 많이 뽑아가는 이제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할 말을 다 하고 항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왕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인 거죠. 자기가 지금 통치하는 것이 얼마나 백성들을 착취하고 있고 백성들을 위해서 베푸는 것 없이 계속 걷어가기만 하는 못된 왕인 것을 이 사람이 지금 폭로하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악한 종이죠.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정말 훌륭한, 정말 영웅 같은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셋째 종이 돈을 수건에다가 이렇게 쌓아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위험 부담이 많은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제 돈을 땅에 묻어두었다고 나오죠, 그죠? 근데 보통 이제 팔레스는 하도 전쟁 같은 게 많이 나니까요. 그 은행 같은 게 이제 제대로 없는 뭐 그런 상태에서 개인이 뭐 은행을 왔다 갔다 하기도 어렵고 막 그런 지금같이 금융 시스템이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일 안전하게 돈을 보관하는 것이 땅을 자기가 아는 그 지역에다 표시를 하고 땅 깊이 파 묻어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까도 뭐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같은 것들이 그래서 나오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만약에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는데 목적이 있었다면 이 돈을 땅에 묻어놨어야 돼. 그냥 묻었다가 갖고 왔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게으른 종처럼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은 수건을 그냥 싸갖고 던져놓은 거예요. 나는 이 돈 가지고 이거 받으려고 백성들의 돈을 착취할 수 없는 거죠. 세금을 착취할 수 없는 그런 거니까 그냥 그냥 해놨다가 오니까 그대로 주는 거예요. 나 이거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의 명령에 불복종한 거죠. 불만의 표시와 한거의 표시로 수건에다 싸가지고 던져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19장 21절에 보면은 이 사람의 말이 이렇게 나오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합니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여러분, 이게 뭐 죽기로 작정하고 한 말이죠. 지금 너는 아주 독한 사람이다, 이 엄한 사람이다. 이 표현을 만약 정확하게 한다면, 뭐 공동문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당신은 지독한 놈입니다. 지독한 사람입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주인님은 너무 지독한 분이기 때문에 맡기지 않은 것을 받아가고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둬가는 사람이다. 이 지독한 이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독하고 악한 사람 앞에서 할 말을 다 하고 있는 거죠. 죽기로 가고 한 겁니다, 이거. 그렇죠? 이 사람은 지금 온 백성들이 하고 싶은 말을 죽을 각오를 하고 선언하고 이거 한 문화 던져놓고 지금 죽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사람의 폭정에 대해서 방귀를 들고 할 말을 다 한 그런 마지막 목숨을 걸고 한 거는 그런 사람인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맡겼다고 우기고 맡기지 않은 것을 맡겼다고 우기고 찾아가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둬간다. 이것은 그대로 표현하면 이게 세금 징수를 말합니다. 로마가 도대체 이스라엘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세금을 거둬가요? 착취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식민지에서 세금 징수하는 그거에 대한 표현이 이게 너무 과도한 세금을 뽑아가는 거죠. 우리 일제시대 때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에 뭐 평야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일제시대 때 너무나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거든요. 정말 끼니를 못해서 미음 먹을 그 양식도 없어서 굶어 죽었는데 아니 그 많은 들판에 오곡백과가 그렇게 나는데 왜 굶어 죽습니까? 왜 그래요? 이 징수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당된 게 너무 많으니까 다 걷어가도 모자라니까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굶어 죽은 거죠. 그래서 수납껍질 벗겨먹고 뭐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일제 수탈 때문에 세금 징수가 너무 과도하니까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거에 대해서 상관이 백성들이 굶어 죽는데 그렇게 막 걷어가면 어떻게 하느냐. 당신은 지독한 사람이다 하고 한 걸 하고 있는 거죠. 백성들의 아픔을 대변하는 그 간절함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이 한 거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오랫동안 많이 겪었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각 시대마다 겪었던 거죠. 예를 들면 이집트에 노예로 있을 때 바로 왕이 볕단도 주지 않으면서 그 벽돌을 만들라, 니네 벽까지 구해서 이제 지는 걸 이겨서 해라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도하게 고통스럽게 했던 거죠. 근데 그 왕이 바로 지독한 왕이었는데 바로 그런 표현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종은 백성들의 대변자가 되고 백성들의 아픔에 대해서 외치면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특권,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한 문화를 줬다는 것은 어떤 그 직분을 주고 권세를 줬다는 거거든요. 백성에게서 더 많은 것을 거둬들일 수 있는 권세를 줬는데 그거를 과감하게 포기하고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로 이제 작정을 한 겁니다. 결국은 이제 나머지 사람들과 함께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이 해석을 하는데 문화비 해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구절이 11절과 28절입니다. 자, 1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11절을 보시면 앞부분에 자, 그들이 이 비유를 시작할 때 배경이 되는 게 이래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11절 앞에 누구 이야기예요? 누구 이야기예요? 지난주에 했잖아요. 지지난주에 됐고, 지지난주에 됐고, 삭개오 이야기예요. 그죠? 삭개오의 직업이 뭐예요? 세리장이에요. 세리장. 그죠? 삭개오의 직업이 세리장이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하는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예요. 이 삭개오에 대한 이 사건을 보면은 삭개오에게 이제 삭개오가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의 전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이제 절반을 나눠주고 빚, 그다음에 갈취한 것들은 네 배로 갚고 이렇게 되면 이제 삭개오는 거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렇게 결심했다는 것은 세리장이를 계속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포기하겠다는 거죠. 그럼 삭개오는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삭개오의 사건을 보면서도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뭐를 지금 해야 되는지 주님 오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 어떠한 결단을 해야 될지를 전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당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알고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모든 로마는 물러가고 끝날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직도 많은 시간이 흘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니네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백성들의 아픔을 대변하고 더 이상 세리장이 같은 세리 같은 짓 하지 말고 그 특권 내려놓고 백성들도 외치다가 죽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악한 왕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아부하고 그 권력층에 성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경쟁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너 혼자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세상을 사는 게 사는 태도가 아니다. 주님 오시기 전까지 너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불의를 향해서 외치고 정의를 실현하고 백성들과 아픔에 동참하면서 죽을 각오를 해라. 이 셋째 종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해요. 삭개오의 앞날이 지금 보이는 거죠. 그리고 삭개오처럼 니네들도 그래야 되냐. 이 셋째 종처럼 그렇게 불의한 세력에 대해서 항거할 줄 알고 내려놓고 백성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되어라. 근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니네들 그렇게 해라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 2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11절에 그 다음에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뭐 하러 가요? 왕권을 받으러 가요? 아니면 죽으러 가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이제 백성들의 손에 잡혀서 로마 권력에 의해서 그 백성들 권세를 잡은 그 산헤드린 공회에 의해서 로마의 그 힘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에게 넘겨져 죽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게 왕위를 받으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잖아요. 이 셋째 종 같은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은 그 각오로 앞서서 가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너 나 뒤따라와라. 나 죽으러 간다. 백성들을 위해서 굶주리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죽으러 간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백마탄 왕처럼 승리하러 가는 게 아니라 이기러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고 죽으러 가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굳게 결심하셔야 됐어요. 그냥 쉽게 가는 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늘 이걸 염두에 두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승천은 뭐예요? 이제 죽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기약이 차가니까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어떻게 해요? 굳게 결심하는 거예요. 셋째 종처럼. 지금 죽으러 갈 각오를 하고 가는 거예요.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은혜를 외치고 세상의 악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고 선언을 하시고 당신이 대신 심판을 받아서 죽으시는 이제 그런 결심을 하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11절과 지금 28절과 또 9장 51절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간다는 의미가 명백하죠. 예수님은 자신의 행동의 결과가 어떨지 알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생각과 정반대예요. 지금 삭개오 사건을 보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의 삶, 장로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그들의 삶, 여전히 현실적인 권력의 노예가 되고 세상적인 부귀영화를 누리고 세상의 경제적인 이득을 많이 남기고 그래서 권력층과 빌붙어서 거기에서 세속적인 성공을 누리는 것이 인생의 의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전까지 이 땅의 삶은 많이 가지는 것, 높아지는 것, 권세가 많아지는 게 성공이 아니고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고 진리대로 살고 진리를 외치다가 주님처럼 십자가에 죽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목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세상이 병들었고 세상이 악하고 마치 어둠의 영 사탄에게 신민지하는 것 같은 세상에서 왕노릇하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더 많이 움켜쥐고 더 많이 높아지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면 이 세상에 영원히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땅이 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은 핍박과 고난이 연속되는 삶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랬듯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유명해지고 부유해지고 권력을 많이 움켜쥐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그러면 만약 그것이 성공이라면 인류 역사상 가장 실패한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생애 정말 짧았습니다. 결혼도 못했고 가정도 못 이뤘고요. 가진 소유가 남은 게 없어요. 겉옷과 팬티까지 뭐 다 벗겨갔어요. 빈손이었습니다. 예수님 끝까지 다른 사람 몇 사람 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했던 제자들도 다 배신하고 떠나갔습니다. 아무런 힘 없이 백성들에게 저주받고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완전한 실패자여도 그렇게까지 실패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영광의 왕이 아니고 이 땅에서 고난의 종으로 사셨습니다. 셋째 종처럼 종으로 죽으셨어요. 인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왕이 아니고 섬기는 종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종처럼 백성들을 대변해서 정의를 외치시고 진리를 선포하시고 당당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문화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인생이라는 게 뭐냐? 사명이라는 게 뭐냐? 뭐가 성공이냐? 제가 오늘도 뭐 문자나 뭐 카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상담 같은 거를 받아보면은 참 요새 젊은이도 힘들어하고 또 성도들의 삶이 힘들고 고달픕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그 상처의 원인은 잘못된 가치관이에요. 세속적인 기준으로 성공과 실패를 규정하고 있어요. 내내 비교하면서 나는 왜 가난하고 왜 나는 이렇게 당당하지 못하고 나는 많은 것을 얻지 못했고 취직이 안 되고 나는 왜 유명해지지 않고 다 그런 거예요.
내가 슬픈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진리를 외치지 못하고 내가 너무 내 욕심에 내 자아가 너무 교만해서 아니 또 인격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해서 너무나 괴롭습니다. 이런 고민이 별로 없어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내가 너무나 힘듭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가 아니고 주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전부 다 세상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셋째 종은 자기가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백성들을 위해서 가장 위대한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는 그 길을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세속적인 기준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것은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인생을 걸면 교회가 성공한 거예요. 교회가 만약에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그래서 많이 부자되고 세상적인 권세를 누리는 것이 만약에 교회 성공이라고 생각한다면 교회 없어도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오러 굳게 결심하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향해서 굳게 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표가 저거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이 성공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보세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어떤 게 성공이에요? 얼마나 용서했느냐? 얼마나 내가 십자가를 졌느냐? 얼마나 상대편에게 복을 빌었느냐,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이해해 주느냐. 여러분 직장에서 성공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승진했느냐, 더 많은 걸 남겼느냐 그럴 텐데 직장에서 얼마나 아픈 마음을 위로해 줬고 사랑을 느끼게 해줬고 내가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향기가 나게 했는가, 내가 얼마나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예수님 닮은 행동을 했는가, 이게 직장에서 성공했냐 실패했냐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 이 셋째 종은 세상 사람들이 보면 가장 비참한 인생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훌륭한 종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가치관을 돌이켜봐야 돼요. 너무 세속화돼서 기독교의 가치관이 너무 병이 들어가지고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문화 비유를 봐도 거꾸로 해석을 하는 거죠. 너무나 명백한데도 거꾸로 해석하면서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재산 증식의 방식으로 세속적인 성공의 기준으로 보면은 셋째 종이 제일 나쁜 놈이 되거든요. 맞죠? 그러나 십자가의 사건으로 본다면 셋째 종은 바로 삭개오가 가는 길이고 예수님이 앞서 가시는 길이에요.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과 다른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실패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위대한 생애로 인정받고 세상의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원하는 욕심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내가 가슴이 아팠던 이유, 슬펐던 이유, 비굴해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그들 앞에 자존심이 상해서입니까? 이제는 주님 뜻이 아니면 아무리 세상이 유혹을 해도 많은 열거울의 권세를 준다 해도 그건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삭개오처럼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세속적인 성공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진실로 구원이 오늘 이 가정이 이루어졌다는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의 삶은 세상의 왕을 따르는 거짓된 신앙, 분열된 신앙, 회칠한 무덤 같은 삶을 오늘 종식시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연약해서 세상에 상처받은 내 영혼을 주님 하나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해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마음 가치관 병든 생각들 다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붙들기를 원하고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병들고 병든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정말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을 올라가신 것처럼 하나님 십자가 지는 그 삶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따르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행복이고 불행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게 하시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행복이 무엇이고 성공이 무엇인지 하나님 너무너무나 우리는 지금 잘못된 가치관을 살아갑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